향수 선포장 하라고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보고. 근데 왜 이게 할아버지 집에 다 있어요? 손녀 집에 있어야 하는 거지? 아. 그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장난치다 보니까 예전에 갖고 놀던 거는 또 직접 갖고 와서 놀기도 하고. 근데 아마 그것보다 제일 큰 게 아마 우리 집에 좀 자주 오라고 그러는 게 그게 아마 제일 큰 거 같아요. 작전이죠 뭐 작전. 아 우리 손녀가 이런 거 있으면은 한 마리 더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나무를 조각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나무를 잘라본 적도 없고. What? 이게 아파트에 누가 이렇게 그 쌀대였던 것 같은데 그냥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워다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만들어주다 보니까 하나하나 필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찾아보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하나하나 다 구하게 된 거죠. 아 우리 손녀가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 평소에 이런 반응을 할까 저런 반응을 할까 그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을 심어서 만든 거죠. 손도가 이렇게 다칠까봐 그냥 혹시 가시 하나라도 있을까봐 마지막 마무리 항상 이제 손도 하고 있고. 현수는 뭐가 좋아해요? 어떤가? 어? 우와! 오토바이가 타짜로 반신했어요. 너무너무 그냥 보기 좋네요. 추워서 이게 온 뇌졸중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열을 하려고 뭐 그때 처음 공구를 산 거죠. 안에 있던 나무 뭐 이런 쫙 모아놓은 게 아 저걸로 뭐 좀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난감을 만들게 된 거죠. 하나하나 만들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더 밀착된 관계가 된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도 많이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사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